도심 속 스릴러 영화예요. 두 자매와 맨홀 안에 사는 수철과의 이야기를 그린 내용입니다. 흔히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하지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 안에 그 누군가가 존재한다.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게 된다면 좀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풍미하지 않을까. 사실 맨홀이라는 공간이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가보지 못한 공간이잖아요. 그냥 긴장감 있는 분위기, 분위기를 만드는 게 컨셉이에요. 자기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에서 이상하게 보여지는 순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 불안한 공간과 순간들이 되게 길게 느껴졌으면 좋겠다. 극대화시켜서 느끼게 하고 싶다라는 어떤 지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상에서는 주로 핸들드 느낌을 좀 쓰고 싶었던 것도 있고 안에서는 좀 스테디하게 가고 싶었던 원칙들이 있었고 세트 분량이 참 많았었는데 너무 리얼하게 정말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마치 정말 맨홀 속이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 만들어놨어가지고 해외 웹사이트 통해서 실제 하수도 이미지를 보다가 라스베가스 하수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 담긴 사진을 보게 있는 걸 참고해서 했던 부분도 있고요. 바깥에 나오지 못하고 맨홀 안에 갇혀 살게 되는 주변에서 보지 못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맨홀을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부모님이 안 계시고요 여동생이랑 둘이 살고 있고 동생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고 사라진 동생을 찾아서 맨홀 속을 헤매는 어느 언니를 마중 나가다가 어떤 현장을 목격하고 그 남자에게 타겟이 된 환각장애를 가진 소녀의 이야기입니다. 맨홀만의 강점은 공포와 스릴까지 가는 영화입니다. 무심코 지나가시던 맨홀을 그 인상 쓰면서 지나가시도록 만들었고요. 아마 영화 보시는 분들도 그쪽으로 시선이 가지 않을까 영화를 보시고 난 다음에